시장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령의 딱 이거, 오늘도 MTN의 이학령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봐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아, 혹시 요즘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죠? 루나폰이라고 혹시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도 루나 압니다. 그 AOA의 설현 씨가 광고를 해서 화제가 됐던 제품인데 네. 디자인도 잘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AOA의 설현 씨가 모델하면서 그냥 광고 자체 뷰도 아니 많이 올랐다고 얘기. 그럴 것 같아요. 네. 소위 SK텔레콤 전용폰이란 루나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이야 삼성전자 뭐 컴퓨터 얘기하지만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의 인기, 그러니까 1위가 삼보 컴퓨터였잖아요. 그렇죠. 저도 삼보 컴퓨터 네, 썼어요. 그러니까 삼보 컴퓨터 이제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네. 그 상업자의 아들이 TG엔코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TG란 브랜드를 다시 인수했는데요. 그래서 기획하고 디자인했고요. 그다음에 폭스콘하면 애플의 생산업체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판매라든가 감수 이런 거 그 할 때부터 SK텔레콤 했는데요. 최고 수준의 사양이 지금 이제 루나 광고 뭐 쭉 나오는데요. 네. 여기가 보면 최고 수준의 요즘 가격들이 SK 갤럭시가 됐건 아이폰이 됐건 보통 80에서 90만 원 그리고 뭐 100기가 이상 되면 100만 원짜리 막 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단돈이란 말은 그렇지만 44.9만 원, 44만 9천 원이 되었고요. 네. 시작하자마자 SK텔레콤이 법적 최고 그 보조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실제 구매는 뭐 요금제 지금 어느 정도 쓰면 9만 원에 지금 딱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획기적인 가격이 나온 건 분명 맞죠. 이 디자인의 9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저도 한번 써봄직할 만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중저가 폰이 지금까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떠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데요. 지난 3일 날 출시했고 물론 그 전 한 일주일 전부터 광고만 나갔고 유튜브에서 네. 흘렸는데요. 하루 평균 2,500대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2,500대면 우리 시청자분 전화 다들 감이 없거든요. 2,500대면 어느 정도 가냐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에서 좀 대박이다 얘기하면 평균 하루 2,000대랍니다. 그래서 2,000대 정도 하는 거가 갤럭시나 애플 정도가 꾸준하게 2,000대 정도 나가는 건데 문제는요. 네. 루나가 딱 출시된 이후에 갤럭시 노트 5, 지금 갤럭시 노트 5는 1위 상품인데요. 네. 평균 판매량이 SK텔레콤 기준으로 보면 500대 정도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트 5가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네. 새로운 강자 나타났고 SK텔레콤 기준 1위가 지금 현재 보면 노트 5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잘 팔린 것 중에 하나가 루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물량은 이제 완판됐다고 추정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 물량인지는 사실 초도 물량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나 네네.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업계 추정 우리나라 3만 대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물량이 다 팔렸고 추가적인 생산 도입을 팍스콘이랑 빨리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뭐 루나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5랑 타겟하고 있는 사용자층도 다를 거고 이 뭐 화면의 사이즈도 다르고 확실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갤럭시 노트 5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돌풍을 이끌고 있나요? 그러니까 1년에 걸친 아주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가격 대비 유사한 제품, 쉽게 해서 가성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성비로 뭐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요즘 보면 바로 나오면 후기들이 예,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뭐 곧바로 올리니까요. 네. 후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에 충실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화면이 잘 깨끗해야 될 것 같고 요즘은 네. 셀카, 카메라가 줘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오래 가야 되잖아요. 딱 요거 기본, 딱 세 가지 완벽하게 충실하게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를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고요. 안투트라고 혹시 아시죠? 네, 성능 평가하는 네, 성능 평가하는데요. 예. 지금 최고 올해 사양이 올해 최고 제품의 갤럭시 S6 정도는 아니지만 작년에 나왔던 S5라든가 노트4보다 오히려 안투트 성능 테스트가 높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이폰을 딱 빼닮은 디자인. 그러니까 아이폰의 홈버튼 빼놓으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시청자분들, 언론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샤오미 돌풍 불 때 대부분이 다 아이폰 짝퉁하면서 엄청나게 흉봤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비교하시면 화면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갤럭시 아이폰 6 계열이랑요. 근데 별로 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시각, 언론의 시각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루나가 나온 게 이전에 그 펜텍에서 스카이를 내놓은 이후로 처음으로 통신사가 내놓는 스마트폰, 그 핸드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제조사만이 주도해왔던 스마트폰의 개발 시장이었는데 이 다시금 통신사들이 뛰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핵심이 되겠는데 예. 시장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사가 주도하느냐, 제조사가 다시 어떤 힘을 갖게 되느냐는 것인데요. 지금 뭐 SK텔레콤 전용 제품으로 나왔고요.
사실 보면 삼성이나 애플, LG 등 제조업체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대부분이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통신사가 이제 서로 깎고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사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막 물건 주고 괜히 요구도 자기네가 먹고 네, 이런 거였었는데요. 결국 주도권 싸움입니다.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플랫폼 싸움인데요. 플랫폼을 누가 가꾸냐에 대한 장기적인 포석을 갖고 SK텔레콤이 지금 한번 기선을 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나를 내놓은 것이 전 세계 플랫폼에서의 시장을 좀 더 점유율을 강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루나와 같이 통신사에서 내놓는 스마트폰들도 지금 나오나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뭐 이런 전부 다 통신사 위주로 선정된 게 사실인데요. 네. 사실 보면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원플러스원, 그리고 원플러스2가 나왔는데요. 원플러스 계열,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대부분은 온라인에서만 팔고 있거든요. 통신사랑 상관없이. 그러면서 자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건요. 애플이요. 지난주에 그 언론 행사라면서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딱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통신사 상품을 매달 일정하면 1년마다 그냥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주는 거고 네. 거기다가 애플 케어 한 130달러 정도 상당 그것도 포함돼서 한다는 것인데요. 벌써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판매 증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겠죠. 지금 업계에서 10% 정도 쉽게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특히 UBS 증권사는 많게는 70%까지 시장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지금 110달러인데요. 많게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S&P는 스트롱바이를 목표 주가 자체를 올려버렸어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애플의 빨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국내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루나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으면서 기존의 이 시장의 지배자였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대응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네. AOA에서 설현이 나오니까 해리 아시죠? 해리. 걸스데이 해리야. 그러니까 눈물 쩍 빼면서 네, 힝 했던 사람이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해갖고 요즘 보면 세븐일레븐 이런 데하고 도시락도 엄청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것 때문에 그 히트친 친구잖아요. 떴었죠. LG 클래스폰이라는 게 이번에 21일 날 출시까지 예정된 건 이제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가격은 안 나는데 이게 보면 보시죠. 곡면으로 휘어져 있죠. 그리고 풀메탈 바디 나오고 있고요. 곡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800만 화소가 전면에 달립니다. 네. 요즘 셀피가 중요하잖아요. 여성들이요. 그렇죠. 거기다가 딱 해리까지 나왔는데요. 가격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공식 발표한 적은 없는데 언론에서 통해서 나온 가격은 30만 원 후반대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30만 원 후반대라는 게 그러면 보조금 포함해서 보조금 없이 그냥 30만 원대부터 하니까요. 여기다가 해리의 브로마이드 대형 브로마이드까지 주면 네. 살 사람 사실 아꼈어요. 그러니까요. 뭐 30만 원대라고 그러니까. 하면 일단 뭐 거의 공짜고 여기에다가 네. 뭐 아무래도 브로마이드까지 준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업계들의 반응은 또 어쩔지도 모르겠습니다. SK텔레콤이나 또 삼성이나 LG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또 판단하고 있나요? 최근에 통신업계의 특징을 보시면요. 예.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포화입니다. 포화가 됐고 그렇죠. 더 이상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비싼 핸드폰을 사갖고 비싼 보조금을 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광고를 묶고 보면 요즘은 왠지 기기 변경에 끌린다 이런 많이 보셨을 네네. 텐데요. 네. 기기 변경하는데 비싼 거 필요 없거든요. 중저가폰 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자체 작아지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가폰의 비중이 작년에 우리나라 10%밖에 안 됐는데 40에서 50%가 중저가폰으로 확 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통신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새로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단가 올려가는 것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헬스케어 기기, 그런 웨어러블 기기 같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플랫폼 싸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쪽이 새로운 먹거리를 하고 거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을 갖고 가려는 그것이 전반적인 새로운 어떤 목걸이라는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지금 플랫폼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있는 회원들을 더욱더 늘려나가는 데 집중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중저가폰이 지금의 시장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루나를 내놓고 일단 성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텔레콤이 탑픽일까요? 일단은 핸드폰 업체들 말씀드리면 핸드폰 업체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특히 중저가 부품 업체들은 그 원청 회사가 가격을 낮추는데 물건 부품 값을 올려주겠습니까? 깎겠습니까? 네. 당연히 깎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부품 업체 좋을 수가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사물 인터넷뿐만 하더라도 어찌됐건 광고 효과가 크지만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사물핸드폰은 어느 통신사 그러면냐면요. 알겠어요. LG 유플러스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즘 광고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유플러스 실적에 대한 호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좋게 2분기에도 났었거든요. 네. LG 유플러스가 오히려 통신업종에서 탑픽으로 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계속되는 플랫폼 싸움에서의 탑픽 종목으로 LG 유플러스가 유망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학령의 딱 이거 오늘도 MTN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